안녕하세요. 화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가 슈팅매체 사용하는 마루이 글록 17 젠5 MOS 버전의 RST 스틸 슬라이더가 올라간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조금 마지막 슈팅매치용으로 이제 튜닝의 끝을 찍을 부품들이 왔습니다. 이 제품들은 직구를 했고 한참 걸렸어요. 직구했는데 배송비 아끼려고 최대한 싼 걸로 했더니만은 배송하는데 한 3주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부 프레임 역시 스티플링을 의뢰를 해서 맡겼습니다. 그게 이제 그 어저께 도착을 해서 제가 조립을 했습니다. 조립을 했고, 요것들이 모두 조립이 되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에어소프트건 슈팅매치용 글록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티플링은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건 제가 카메라 앵글을 뒤에 낮춰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구매를 한 거는 이 탄창 범퍼입니다. 탄창 범퍼. 보통은 탄창이 이렇게 짧게 되죠. 요 위에 확장을 해가지고 하는 범퍼예요. 가스도 조금 더 들어가고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았을 때요 밑으로 조금 더 튀어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하고 그리고 요 맥웰. 마루이 글록 17 젠5 MOS용 맥웰입니다. 맥웰이고 이 제품은 뭐라고 읽어야 되나? 제뉴어스? 제뉴어스 디비전 그룹, 뭐 JDG 흔히 얘기하는 JDG라는 회사 제품이에요. 제품이고 지금 탄창 범퍼는 총 3개를 제가 구매를 했고 제가 3개를 쓰니까 그리고 맥웰 하나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부 튜닝은 다돼 있기 때문에 탄창만 바꿔 꽂고 맥웰만 장착을 하면 될것 같아요. 빠르게 제가 작업을 하고 완제품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탄창이 필요하고요. 탄창. 제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맥웰입니다. 맥웰 한번 열어볼게요. 맥웰 봉지는 지우고 이 제품도 탄창 범퍼 비닐 지우고 요렇게 생겼네요. 요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립하는 방법 있죠? 그리고 나머지 탄창 범퍼도 준비를 하고, 자, 매개를 장착을 하려면은 요 하부에 있는 육각 나사를 풀어야 되겠죠. 예, 요거를 풀게 되면은 나사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 부품이 요 탄창의 요 아랫부분 있죠. 요 아랫부분. 요 아랫부분에 꼽히게 됩니다. 꼽혀서 조립하는 방식인데, 요것도 빠르게 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요 부품이 빠지거든요. 요 부품이 빠지는데 아마 제 생각인데 얘가 요렇게 딱 걸리네요. 요런 식으로 요 안에 여기 딱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다시 조립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쪼으면은 끝나고요. 베개를 한번 꼽아 볼게요. 요렇게 앞에서 거는 방식입니다. 근데 좀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갈리면서 아이고 프레임이 고정을 했습니다. 쓰레기 좀 치우고 매개 이쁘게 됐죠? 매개 너무 큰 매개는 또 보기 싫거든요. 이렇게 상당히 이쁘게 세팅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됐고 해보도록 할게요. 탄창 작업에 필요한 거는 이그 고무로 된판 그리고 핀 펀치 하나랑 고무망치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요 밸브 푸는 거, 탄창 밸브 푸는 거, 그리고 진공 그리스. 저는 그냥 그리스 쓰셔도 되는데 저는 진공 그리스랑 면봉이 하나 필요합니다. 먼저 이제 기존에 탄창을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탄창 빼고 요 부분에 가스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가스 다 뺐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에 요 밸브 풀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요 밸브가 빠집니다. 요거는 써야 되니까 놔두고 이제 요거를 빼는 방법은 예전에는 나사를 풀었는데 요즘은 요핀두 개를 풀어야 돼요. 요렇게 뒤에서 요 탄창을 바라봤을 때 이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 핀을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핀을 쳐줄 때는 요쪽 끝에서 핀은 잘 빠집니다. 끝에서 네,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딱 빠져요.
지금 여기 밑으로 스프링이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자, 탄창을 빼시면은 요렇게 요거까지 이렇게 뽑혀서 나갑니다. 요거까지 뽑혀서 나가면 요거는 사용을 안할 거예요. 사용을 안할 거고 요 밸브만 사용을 할 거예요. 밸브를 쓰는데 밸브는 요 뒤쪽에 있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오링에다가 요거를 요렇게 거시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요 진공 그리스 있죠. 요거를 요 바깥쪽으로 발라주면 됩니다. 요렇게 발라줬고요. 발라준 다음에 요거를 꼭 적당한 힘으로 고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장착을 하는데 요거를 꼽고 기존에 뺐던 요거까지는 장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핀을 박는데 핀을 박을 때 제가 아까 뽑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뽑을 때는 요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요쪽으로 뺀다고 해요. 지금 이쪽에서 핀을 박는데 요 핀에 보면 한쪽 끝이 오돌도돌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장착을 할때 크로스로 꼽아주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크로스로 꼽아라는 말이 요 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쪽에서 하나가 들어가고 이쪽에서 하나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요렇게 꼽아서 이 체결을 하시면 돼요. 자, 완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탄창을 딱 꽂게 되면은 지금 매겔의 간섭도 없고 이런 식으로 잘 꽂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탄창도 빠르게 작업을 해서 카메라 앵글을 다시 높여서 진행을 할게요. 자, 완성이 됐습니다. 총 탄창은 3개. 3개를 이런 식으로 범퍼 확장. 범퍼 익스텐션 킷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아래쪽에 이렇게 확장하는 개념도 있고요. 지금 제가 장착한 것처럼, 가스 공간도 좀 늘리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를 조금 더 넣을 수 있죠. 요렇게 했을 때의 이점이 뭐냐. 우리가 그, 가스 탄창에 가스를 조금 더 넣었기 때문에 초기에 대략적으로 이 탄창을 사용했을 때 초기에 한 5발에서 10발, 많게는 한 15발 정도까지는 탄창 그 효율이 좀더 힘이 좋아진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스틸 슬라이드를 쓰잖아요. 쓰기 때문에 확장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가 확실히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매겔은 솔직히 매겔의 역할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탄창을 삽입을 할때 지금 정확하게 입구를 보지 않아도 대충 매겔의 위치만 알고 있으면은 보통 탄창을 잡을 때 이렇게 잡거든요. 이렇게 잡았을 때 손끝을 요 걸었을 때 대충 어느 부분에 꼽더라도 이 매겔이 탄창에 정확하게 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하부에 있는 그립을 잡았을 때요 손이 크신 분들은 이 그립을 조금 더 편하게 지지하는 역할, 요런 식으로 받침대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요렇게 사용을 할때 있으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근데 뭐 에어소프트건은 좀 멋을 위해서 장착을 하는 뭐 그런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겔도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작지도 않고 적당한 크기의 제품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제니어스 디비전 그룹, JDG라는 그룹에서 나온 탄창 범퍼 총 3세트 완성을 했네요.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스티플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비용을 제가 드리고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일단 이 그립의 패턴도 마음에 들지만 첫 번째가 바로 이그 제가 슈팅 배치를 할때 사격할 때 여기에 손을 이렇게 대는 경우가 좀 많아요. 보통 이렇게 너무 힘을 주게 되면은 이게 총이 이렇게 휘는데 살짝 대는 버릇이 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버릇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좀덜 미끌리게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져 있다라는 이런 느낌. 요런 느낌은 상당히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마리글록 17 젠5 MOS 버전에 나온 튜닝 부품인 이 JDG사에서 나온 이 탄창 확장 익스펜션 버퍼랑 요 매개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고 부가적으로 이 스티플링을 해서 요렇게 슈팅 매치용으로 총이 세팅이 됐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비용이 많이 든 거는 사실이에요. 스틸 슬라이드 금액도 상당히 비싼데다가 이 스티플링 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도 있고요. 그리고 요 매겔은 매겔이랑 요 범퍼 3개 해가지고 제가 150달러 정도 됐을 거예요. 배송비 포함해가지고 150몇 달러인데 아무튼 요거는 JK 아미라는 홍콩 샵에서 구매를 했는데 아무튼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단은 저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